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 2기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철균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님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 시에 우리 안보는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방 분야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갈 준비를 해야 될까를 염두를 해두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1기 때 신고립주의 그때도 주창을 했잖아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 고립주의란 말이 이제 신이란 말이 앞에 붙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고립주의란 얘기인데 그 말이 붙은 이유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그 제국들보다 힘도 약했기 때문에 유럽 일은 간여 안 한다. 미국 밖에 이런 거 아니야 안 한다. 우리만 뭐 잘 지내자라는 네. 고립주의 성향이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죠. 예. 우드로 윌슨 뭐 그다음에 트루만 대통령 이전에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까지.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그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 개입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글로벌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네. 양극 체제의 한 중심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신고립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다시 고립주의로 간다고 이제 명명이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질서나 안보 구도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비용이나 뭐 기여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줄이고 뭐 동맹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업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네. 국내 정치를 위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20년 당시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표적인 워딩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네.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진주만 공격 당시에부터 시작됐던 그 세계 경찰의 역할을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집권 시기에 좀 내려놨다. 네. 그거 이제 2기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네.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좀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1기 때와 반출해봤을 때 방위비 분담금 예. 그 협상 그 예. 과정 녹록치가 않았잖아요. 네. 다섯 배나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 놓여졌었잖아요. 그게 다시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제 협상이 11차까지 합의가 돼서 2025년이나 6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새롭게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합의돼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뭐 그렇게 트럼프의 특성으로 봤을 때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주한 미군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10차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우리 국방부 대표였는데 네, 협상에 직접 나서셨었군요. 예,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쓰는 돈이 그 당시에 약 한 40억 불. 네.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5조 내지 지금 뭐 환율을 계산하면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 되는 돈인데 그중에 반은 급여예요, 급여. 급여고 나머지는 여기서 쓰는 돈입니다. 네. 뭐 훈련할 때도 쓰고 차에 기름도 넣고 뭐 대한민국 전기도 쓰고 하고 쓰는 돈인데 이 5조를 다 내라는 것은 다섯 배를 내라는 것은 주한미군 국적도 바꿔야 되죠. 본급도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요구고요. 그건 이제 상식에 벗어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자기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를 미국인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2018년에 협상이 결렬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약 한 10차에서 11차 변환에 대한 13% 정도의 증액을 해서 지금은 네. 1조 한 수천억 대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봉급 빼고 네. 봉급을 내면 이제 주한미군 국적도 바꿔야 되는 네.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봉급을 받는 군인인데 쓰는 돈만 쳤을 때는 한 50% 내외 정도의 돈을 우리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말 그대로 분담금이니까 네. 절반 정도를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만큼 인상이 됐다.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요구를 해서 이만큼 올라갔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구는 반영이 안 됐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조금 많아졌다 네.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집권을 하면 또 그렇게 좀 더 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대비를 해야 되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네. 또 이제 협상 전략 차원에서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건 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때로는 이제 협상을 그만두고 협상전을 박차고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우리의 그 불필요한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네. 거론을 하면서 이걸 카드로 네. 썼단 말이죠. 이번에도 네.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인상을 또 협상을 요구를 한다라고 예. 하면 주한미군 우린 그럼 철수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거를 던질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의 이 언어 표현을 보면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 공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카터 대통령 77년도에 철수한다. 그 이전에 뭐 닉슨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원해서 철수를 하고 싶었지만 네. 그게 대통령 혼자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시 뭐 싱글로브 소장이라든가 결코 반대를 했었고 또 사실은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럼스펠드 장관이 해공군 위주로 바꾸자 육군이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된다. 증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당시 이제 미군 수뇌부에서도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나 어떤 정치적 수사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뭐 방위비 분담금 올리기 위한 카드나 이런 걸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대통령의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 미국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여론층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네. 또 이제 관료층이나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레토릭이나 수사를 쓰면서 협상 전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실제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지막 국방장관, 그 당시에 마지막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에스퍼 전 국방장관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첫 번째 임무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미소를 지었대.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첫날 이거를 또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약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 수사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네. 진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랑 또 상황이 바뀐 것은 이제 중국 위협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에스퍼 장관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 중국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도 더 이제 상당히 이제 네. 가중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뭐 관료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장은 할 수 있고 뭐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더 말씀하신 대로 세게 얘기는 할 수 네.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네. 일일 겁니다.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13%라고 하는 그 인상, 더 많은 인상 폭이 된 전례가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논리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좀 촘촘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가 중요한 시점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의 위치나 주한미군의 기여도는 상업적 가치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상업적 가치로만. 사실 우리 그 6.25 전쟁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을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방위 구역 안에서 네. 뺐다가 미국이 피를 흘리면서 가치를 지금 배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상업적 가치, 상업 가치를 넘어서 전략적 가치를 홍보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함으로써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미국한테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교역 문제라든가 네. 또 그 한반도 경제가 잘 되면 우리 뭐 반도체도 네. 저기 그 투자한다고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저 삼성 그 대표도 가서 네, 이제 이재용 대표가 가서 네.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될 수 있다. 한국이 잘 되는 안정적인 여건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접근을 해야죠. 네. 트럼프가 그냥 메이크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우리도 계속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네. 것이죠.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서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거나 안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경제가 결국엔 미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네. 우리는 반도체라는 네. 강력한 카드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네.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어떻게 트럼프가 대할 것인가도 우리한테 미치는 또 그 영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기를 생각해보면 언론사들도 상당히 바빴고요. 네.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바빴을까. 그 당시에 네. 국방부에 계셨었잖아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라고 나서서 실제로 만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주는 파급 효과가 컸단 말이죠.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저는 이제 트럼프가 북한과의 행동을 하는 걸 쭉 보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게 뭐 뭔가 진정성 있는 안보 상황의 개선이나 대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보여주기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게 좀 눈에 네.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김정은이 만나서 악수할 때라든가 선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말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그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대화가 돼서 안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에서 봤듯이 정치적 쇼에 머물 수 있는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를 보면서 또 미국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하겠다 그런 걸 또 우리가 나서서 말릴 수도 없고요. 북한과의 네. 관계 개선에 있어서. 네. 냉정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뭔가 이제 그 임계점을 넘는 그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뭐 본인의 차별성을 그런 걸로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김정은도 한번 이제 쉽게 갔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을 하고 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쉽게 나서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트럼프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생각도 좀.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핵 관련해서 이걸 전부 이제 동결 조치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노이에서 이게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네, 네, 네. 그 뒤에 절차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체면을 좀 구긴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북한이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놨잖아요. 네, 네. 자신들의 5대 국방산업 이거를 거의 다 완성을 할 정도로 발전하는 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해져요. 북한과의 네, 대화를 네. 위해서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제재 해제거든요. 네. 네, 북한은 뭐 절체절명에 지금 뭐 경제적 난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북러 관계 강화로 약간 숨통이 트였는지 제가 최근 데이터는 못 봤지만 어쨌든 그 힘든 경제 제재 그것이 이제 가장
트럼프가 쥐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죠. 네.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가짜뉴스라고는 하긴 했지만 뭐 미국 내에서도 북핵을 일단은 용인하자, 인정을 하자 이런 네.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네.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네. 좀 솔솔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비핵화의 당위성이나 어떤 그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제 놓고서 시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북한을 흔들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핵화에 따른 뭐 제재 해제라든가 뭐 압박이라든가 네.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 그게 트럼프의 속마음과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네. 수 없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는 북한과의 협상 차원에서 좀 본인이 쥘 수 있는 카드를 놓는 게 아니냐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약속을 해야 제도 제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거나 네. 뭔가 제재를 해나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비핵화를 용인을 해버리면 네. 그 다음 수단이 없다라는 네. 말씀을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비핵화를 용인하는 순간 이제 네. 굉장히 동북아 안보나 이제 경랑에 휩싸이게 네. 되고 또 그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게 네. 비핵화 요구를 높여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유리하다고 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북한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 자체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네. 지금 최근에 ICBM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시험 발사를 하면서 우리 무기가 이만큼 개발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네. 핵 협의 그룹 이걸 해서 핵 우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의 장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서 없게 된다면 네. 우리한테도 좀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도 있거든요. 네. 엎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핵 협의 그룹은 네. 이제 올해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두 번의 그 핵 NCG 회의를 마쳤는데 상당히 이미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 제도화라는 것은 이제 경로 의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 훈련도 많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필드에 있는 야전에 있는 군인들의 훈련에서부터 상당히 그 제도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급격히 바뀔 확률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봅니다. 다만 트럼프 이제 일기 집권 때도 요구했던 것 같이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가 미국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액수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내라. 예, 비용을 네. 내라. 제가 그 우리도 축구나 운동을 할 때 뭐 공격수 누구를 넣거나 뭐 하면은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 번을 했는데. 오바마 시절에 없었던 국방부 예산 담당 실무진이 나왔어요. 트럼프 때는. 그러면서 본인들 전략 자산에 대한 연구 개발비에서부터 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네. 네. 다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액수 요구를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한 네. 이제 장치를 이제 저 논리적 그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 자산 전개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요구는 있을 거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게 갑자기 뭐 그런 제도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우리도 그만큼 제도적인 그 진전을 많이 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한미일 훈련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에 많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시행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한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건 있는데 네. 정기적인 훈련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이 현역 군인들이 현장에서 하는 제도와 훈련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또 그 한미 연합사가 1978년에 창설됐는데 연합사 창설 이후 배출된 많은 뭐 고위 간부를 포함한 이런 주한 미군들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개념이 또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론 그룹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를 할지라도 이렇게 단번에 바꿀 수는 없고
또 이제 사실 한미일은 또 동맹이 아니라 안보 협력의 네. 수준이거든요. 네.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같은 경우에는 안보 분야도 있지만 미국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경제 안보 분야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협력 분야를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네. 그런 거를 꼼꼼히 생각하고 밑에 참모들이 제대로 좀 보고를 하면 뭐 바이든이 했다 그래서 무조건 깨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보이고 네.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외교 국방 모두 뭐 이제 학자들과 논의도 해야 되고 네. 미 관료들한테 어필도 해야 되고 뭐 트럼프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듯이 우리도 어떤 핵심 우리의 논리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공공 외교나 뭐 학술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트럼프의 그 돌발성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인데 이걸 유지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같은 네.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계속 들어가게끔 네.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여론 형성도 필요하고요.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 부분인데 역시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반도체뿐만 네. 아니라 네. 미국과의 교역 전반적인 건데 이제 아무래도 칩4라고 이제 뭐 저 우리하고 일본 네. 대만 포함해서 이렇게 네. 미국이랑 이렇게 이 미국이 또 관리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그걸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동북아가 안정이 돼야 미국도 중요하다. 미국도 경제적 이득을 계속 챙길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숙제 중에 하나가 우리도 좀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핵무장 네,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과의 거래에서 좀 제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이거를 좀 일본 수준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지금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분야는 상당히 많다고 네.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리의 잠재력 그 핵무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많은 네. 옵션들이 있는데 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네. 다 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 자체 핵 개발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더라도 균형되고 신뢰성 있는 억제력 구축. 미국의 핵 능력은 사실 북한의 그 올해 그 공개했던 화산 31의 8 종류의 미사일과 뭐 포에다 실어서 쏠 수 있다라고 네. 공개를 한 거에 비해서 미국의 핵 능력은 비전략 무기하고 큰 펀치밖에 없거든요. 약간 그 핵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최후의 카드로서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좀 협상에 유리한 우리에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어떤 비확산 체제를 네. 이제 신봉하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추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확실히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이제 정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뭐 논의 여지가 좀 더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정도까지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네. 생겼지만 네. 이제 그건 이제 해봐야 하는 것이고. 예. 네, 그러니까 워낙 돌발성이 강한 성향이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민주당 정부보다는 네, 열려 트럼프의 있다고? 성향은 네, 좀 볼 수 있다. 예, 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하는 네. 그런 자세, 예. 또 가장 굵직한 어떤 현안 이런 것들을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것은 되게 손에 잡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 네. 4년 있다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그 4년 동안 일어나고 닥칠지 이제 많은 예상을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안보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익이나 동북아 안보에 흔들림이 없도록 네.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협상장에 직접 나서 보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주는 전략적 네. 위치인 것이죠. 네. 네. 미국이 가질 네, 수 없는, 없네. 우리만이 제공할 수 네. 있는. 네. 그래서 사실 뭐 6.25 전쟁 사실 뭐 통해서 미국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절실히 느낀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기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할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